두 사람이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건 바로 베트남 쌀국수를 맛보는 일. 사람이 없어.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없노? 점심시간인데. 지금 점심시간에 이렇게 사람 없는 데는 가면 안 돼. 맛이 없고. 여기 좀 있다, 여기 좀 있다. 좀 뭐 있는데. 여기 맞네. 아니, 뭐 끓이고 있는데. 아, 근데 여기가 분명히 잘하니까 사람이 있는 걸 거라고. 그렇지. 고추기름 풀고. 빨간 국물이 상상했던 쌀국수와는 조금 다른데요? 하루 한 끼는 쌀국수를 먹을 만큼 쌀국수 사랑이 남다른 베트남 사람들. 우리나라 돈으로 1,000원 정도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국민 음식. 제대로 주문이 들어가긴 한 건가? 살짝 걱정이 될 무렵 기다리던 쌀국수 등장이요. 역시 맛집이라 이게 기다려야 돼. 잠깐만. 완탕하고 약간 오뎅탕하고 섞인 느낌 같다. 파인애플도 있다. 디저트를 미리 넣어놨네요. 뜨뜻하게 먹으라고. 과연 베트남 현지에서 느껴보는 쌀국수의 맛. 딱 느낌 있지? 이게 좀 달다, 형아. 달아. 너 안 다녀? 틀린데. 시원하다, 일단 시원한데. 시원해? 민트, 세이지. 일단 면하고 먹으면 싱겁고 국물하고 먹어야겠다. 국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. 이런 허브 자체가 강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게 익숙하지 않다 이거. 그래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. 이때 묘한 색깔의 소스를 발견한 영준이. 강렬한 냄새를 풍기는 이것이 바로 느엇맘. 멸치액젓. 맞네. 멸치액젓.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. 여기 지금 음식들이 다 좀 양념이나 좀 진하네. 진해서 양파 절인 거네. 양파김치. 쌀국수의 느끼함을 이걸 잡아주네. 한입 먼저. 우리나라 김치 역할이다. 베트남식 양파 초절임 한떠이까지 곁들여 쌀국수를 제대로 맛본 두 사람. 휴지 없냐? 이거 휴지야? 몰라, 이거 휴지 아니야. 좋은 거야. 이거 휴지 대용이구나.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. 형님. 이거를 저렇게 팔을 돌려가지고. 한 손으로 뱅글뱅글! 손님들이 쓰기 쉽도록 휴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코리아 스타일! 코리아 스타일! 완대는 뭔가를 알려주겠다고 나섰는데요. 원래 이렇게 돌리면 크잖아. 굿. Very good. 이게 코리아 스타일! And 이걸로 베트남은 한 방이야. 한 번에 베트남 스타일에 적응한 영준이. 생각보다 힘드네.